라면 먹는 거였어요. 라면 먹자 하면 그냥 지금 자다가도 그냥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어릴 적 사진이 몇 개 있는데 얼마나 제가 미친 듯이 먹었으면은 어머니께서 이런 사진들을 여러 장 찍어 두셨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집도 되게 허름한데 이런 거 보면 제가 공부가 아니라 좀 먹방 쪽으로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첫째 그리고 장남이니까 공부를 좀 봐주셨어요. 뭐 덜쌤 뺄쌤 같은 거 앉혀놓고. 근데 문제가 제가 또 이 문제 푸는 거를 진짜 지겨워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 하나는 어느 날 제가 집 구석에 몰래 들어가서 머리만 이제 박아놓고 문제지 다 보고 그걸 전부 베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기 싫으니까 한참 신나게 지금 베끼고 있는데 갑자기 제 위에서 어떤 물체가 쓱 와서 그림자가 져요. 뭐야? 보니까 어머니가 쓱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다 베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 구석에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모를 줄 알고. 이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애가 머리만 쳐박고 저기 엉덩이만 저렇게 보이네? 뭔지 하고 쓱 봤는데 이제 다 베끼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시절에는 진짜 좀 순진해가지고요. 점촌이라는 그 동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뭐 논으로 밭으로 뛰어놀기 바빴고 만화도 항상 꼭 챙겨봤고요. 당시엔 뭐 그다지 걱정이 없죠. 사람에게 어떤 죽음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고요.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 삶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뭐 걱정이라고 한다면은 받아쓰기 같은 거 저학년 때 이제 받아쓰기 70점 못 넘으면 또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제 IQ가 몇이 나왔냐면 무려 130이 나왔습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그 시골에 당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바로 앞두신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께서 다 해탈하신 거예요. 자꾸 자리를 비우시고 또 시험을 치르잖아요. 당시 시험을 치면은 이제 틀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친구들이 그 답을 살짝 고친 다음에 선생님께 가져가서 선생님 이거 채점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맞았는데 틀렸다고 잘못 채점하신 것 같아요. 하면은 담임선생님께서 다 맞게 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친구들이 발견해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거 채점 잘못됐다고 줄을 서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그걸 또 다 바꿔주셨거든요. 이게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요즘 같았으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인데 당시 저희 친구들은 순진해가지고 이게 뭐 크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IQ 테스트 하실 때는 이걸 나눠주신 다음에 그런 테스트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디를 가신 다음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친구들끼리 뭐 시간도 당연히 안 지키고 막 서로 베끼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2 나왔던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단한 거 없는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가 강성태였다는 걸 모른 채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 포함해서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시골에 살아요. 애가 말도 잘 못해요. 겁 많고 소심해요. 근데 산만해요. 객관적으로 그런 학생의 미래를 어떻게 점치셨겠습니까? 얘는 딱 보니까 공부를 잘하겠네 라고 기대하셨을 것 같나요? 혹은 공신닷컴을 창업한다, 공부의 신으로 불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알파벳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영단어, 영문법, 영독해 전분야 1위 강사가 된다는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 좌우명이요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입니다. 하늘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타고납니다.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는 엄청 찌질했지만 지금 뭐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위인이 됐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절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미래에 엄청난 위인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안 되리란 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우리 학교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지금의 모습으로만 그것도 보이는 그 모습으로만 인간의 미래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멘토링을 하면서 여러분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지 좋은 동네 사는지 시골에 사는지 촌에 사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미래, 앞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지, 얼마나 멋진 일을 해낼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떠올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면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전국 1등 할 정도로 지금 잘합니까? 우리가 현재 상태로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세상이 이룰 수 있는 거 하나 없어요. 현재 상태로만 생각했다면 인간은 날개가 없으니까 애초에 포기했겠죠. 비행기 같은 건 발명도 못했을 겁니다. 식민지배에다가 곧이어서 내전을 겪고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빈국이었겠죠. 여러분이 꿈을 정하고 도전할 때 지금 현재 모습으로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야 돼요. 흔히 탑다운 방식이라고도 하죠. 진짜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를 딱 정하세요. 쫄지 말라고요. 그렇게 꿈을 정하는데 무슨 뭐 돈이 엄청나게 듭니까? 아니 큰 꿈을 가지면 누가 날 잡아 죽이기라도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고르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룰 방법들을 차근차근 찾아 나가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미래는 개척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 또한 공부법 영어 강의만 찍어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하고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지금 현재의 조건과 현재 보여지는 그 모습에만 맞추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그야말로 깨부실 때가 됐습니다. 나 자신은 뭐라도 가능한 사람이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제 과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강성태가 얼마나 찌질했는지는 그건 다음 강의부터 시작이에요. 아직 이야기 꺼내지도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전학을 가고 학원폭력을 당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랬던 제가 남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준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은 분명히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당시 저에게는 강성태처럼 뭐 잔소리하고 공부법 알려주고 팩트폭행 날리고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라도 훨씬 잘 될 겁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 훌륭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저는 언제나 믿고 있어요. 저 또한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부디 쫄지 마시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